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만연한 부패 문화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법도 있습니다. 뭐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존재하죠. 그렇죠. 근데 이게 처벌이 부족해요. 그러니까 뭐 공직자 재산 등록이나 뭐 퇴임 후에 취업 제한 이 정도까지만 다루는 것이고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것도 있거든요. 예.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해충돌이 이래 됐어.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? 그냥 징계 정도에 그칩니다. 그래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강력한 처벌인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어떤 분들이 이 부분에 조금 두려움을 느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앞서 저희가 어제도 공정이라는 게 이제 올해 2020년에 중요한 키워드다,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라는 얘기 해주셔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, 처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정이라는 화두를 사실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이게 정권에 관계없이 적폐는 곳곳에 있다.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얘기하는데 그 적폐 중에 불공정이라는 것, 만연해 있는 불공정, 폐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요즘 이렇게 어떤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큰 조직 같은데 이제 뭐 많은 뭐 개방직 공무원도 채용을 하고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미리 이제 낙점을 좀 하는 듯하게 해놓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경쟁자들이 힘들게 먼저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둘러리를 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고 보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뀌는 게 적폐청산의 또 첫걸음이 아닐까. 그러네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정우신의 뉴스브런치, 송은이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, 전혜연 스타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좀 약간 가벼운 뉴스긴 한데요.